블로거 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머리를 했는데요. 헤어뱅크라는 곳에서 했는데 저보고 저의 용기와 열정을 머리로 승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다큐멘터리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거와 삼성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삼성전자와의 재밌는 첫 만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유럽여행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젠에서 이렇게 하우젠 버글송 노래 부르기를 부르면 유럽여행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래 집에서 혼자서 옷도 막 세 번 갈아입고 막 노래도 한 100번씩 불러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인데 그런 기술이 아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와주시면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 불렀는데 유럽여행권은 아니고 이렇게 MP3를 받았습니다. MP3도 이 MP3만 저기 제 집에 두 개나 있거든요. 오늘은 갤럭시 탭을 한번 노려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원이의 맛있는 수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의 주제는 맛집, 여대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블로그 주제는 이은원이고요. 저는 그래서 더욱 제 블로그에 예착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오면 누가 봐도 네 블로거인 줄 알겠다면서 맛집 음식점의 모습보다 제 사진을 더 많이 담아서 좀 이상한 블로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대하는 저의 자세는 무엇이든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블로그를 싸이월드 미니 홈피처럼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제가 어디 다니는 학교나 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두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더 많은 정보, 유익한 정보들을 저에게 이끌어주고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쓴 이유는 이게 청계천에서 모든 수많은 어머님들과 경쟁을 해서 1등에 된 건데요. 억척스러운 그런 여대생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사진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스로를 행운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A를 구매하면서 제가 스마트폰 100만 번째 고객이 되었는데요. 모든 일간지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23살 여대생 100만 번째 스마트폰 가입자. 너무 신기하고 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 매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재밌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고 이은원이라고 치면은 저는 100만 번째 스마트폰 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행운녀라고 부르는 이런 행운을 바탕으로 소셜커머스라는 에티켓이라는 사이트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과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아까 받았던 갤럭시 A로 매일 매출 상황이나 그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마 갤럭시 A, 삼성전자의 갤럭시 A가 저의 이런 창업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저의 모습이 신기했는지 TVN의 화성인 X파일에서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인 이은원이라고 이제 이은원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밑에 화성인 이은원이라고 나오는데 제대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알아보고 정말 몇 천만 원을 들여도 이런 홍보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연관 검색어나 막 길에서도 알아보시고 길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용하실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만약에 저를 제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공짜 끙끙끙 알면서 운영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일조해준 삼성전자 갤럭시 A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바로 갤럭시 S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속상했는데 오늘은 갤럭시 탭을 한번 제가 노려보겠습니다.
금방 그 전에 아 예 저와 삼성전자의 관계는 이 사진과 같지 않을까 하고 해봤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물건들을 껴안아 보고 안아도 보고 사용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것은 이 일체형 컴퓨터를 체험단을 했을 때 모습인데 사실 쓰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쓴 소리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1등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론 쓴 소리는 판매와 홍보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통로가 공개적이더라도 이렇게 블로거들과의 지속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갤럭시 탭의 후속작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더욱 얇아진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갤럭시 탭을 매우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A를 구매하고 나서 두 달 뒤에 갤럭시 S의 모습이 S가 너무 아름답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사실 살짝 배신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탭 후속작에 기대를 걸고 저의 매출에도 그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